아, 긴급 체포라면서? 그럼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 발부되지 않도록 막아보라는 말이야? 아, 이건 어메니 저 한병 수사하냐? 그리고 저 기자들 막아.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기사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회사 광고 다 빼버리겠다고 그렇게 말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돼? 제게 내 뒤를 이을 저 후계자 아닌가? 절대로 흠집 내서 안 돼. 알았어? 네가 이런다고 네 형 자리 네가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형은 큰 일을 많이 할 사람이야. 작은 흥결 정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넘어뜨려? 니까 놈이 뭔데? 네 형을 네가 모함을 해도 네 형 몫은 너한테 털 끝 하나 안 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아버지가 형의 죄를 덮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은 그동안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오늘은 송이를 죽이려고 했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 형이 뭐가 부족해서? 지가 그렇게 가진 게 많은데 네 형이 왜 그런 짓을 해? 오늘 형이 송이에게 먹이려던 와인이에요. 다행히 송이는 치사량을 다 먹지 않았고요. 마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다 마시면 그땐 믿어주세요. 지재경은 자기 목적에 따라서 사람 목숨 빼앗는 것도 서슴치 않는 천성이라는 아이한테 해를 끼치려고 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 아이가 그만한 짓을 했을 거야.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우리 재경이는 살려주시라고. 누구 목소리인지 기억하시겠어요, 아버지? 아니, 너 지금 무슨 수작을... 마비가 오는 걸 거야. 뭐 손발에 힘이 없어져서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혀가 마비되고 결국 잠에 빠져들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발견될 거야. 음주운전으로 사망하게 되겠지. 재경아, 오래전부터 형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무 걸리적거렸거든. 아버지는 내가 형보다 늦게 태어났던 이유만으로 나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어. 살려주라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